안녕하세요. 뭐 해외에 계시는 치과의사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조그맣게 병원을 하고 있는 서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DU에서 이렇게 여러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저에게 이제 이 강의를 의뢰하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수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이 디지털을 치과에 들어오게 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저에게 강의를 맡기신 것 같아서 제 강의는 좀 편안하게 그뭐 공부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디지털을 우리 치과에 한번 접목해 볼까라는 생각을 뭐 동기부여? 네, 그런 거를 할수 있는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건 이제 한국 말이긴 한데 컴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을 지금은 열심히 사용하고 있지만 3년 전에 이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다루지 못하는 컴뱅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치과학의 흐름이 뭔가 이렇게 보다가 아, 디지털이 앞으로 점점 대세가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 DO에서 저희 치과에 방문해 주셔서 그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하는 가이드 서저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임플란트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 스캐너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이제 앞으로 우리 병원을 디지털로 모든 걸할수 있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진짜 디지털로 한번 우리 병원에 있는 웬만한 것들을 다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의지가, 계속 이 디지털로 이제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뭐, 돈도 들고, 장비도 사야 되고,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저같이 컴맹인 사람은 또 컴퓨터도 만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귀찮은 것들이 많지만, 그 의지가 있다면, 하나하나 그걸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제목처럼, 해피 덴탈 라이프 위드 디지털, 이렇게 디지털과 함께, 좀 행복한 치과의사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병행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떻게든 디지털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쪽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걸 먼저 처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그 의지, 내가 디지털로 한번 우리 병원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왜 해피한 덴탈 라이프를 할수 있는지, 일단은 첫 번째가 일단 이 스캐너를 사게 돼서 처음으로 할 거는 뭐, 바로 가이드 서저리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반 고철, 그러니까 크라운, 인레이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요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막상 써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왜 편안한지, 한국은 어쨌든 그 의사가 직접 임프레션을 하는 경우가 뭐 있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아예 제가 디지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든지 제가 직접 다 해보고 제가 다 직접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구강 스캐너인데 일단 요 구강 스캐너가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본을 뜨셨죠? 이제는 그거 본안 뜨고 컴퓨터로 본 떠요.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그건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거고, 치과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스캐너는 한번 스캔을 하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이제, 인프레션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요거를 혼을 떴는데 잘안 나오면 다시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캐너에서는 안 나온 부분을 살짝 지우고, 거기만 다시 스캔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 맞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고배율로 찍어가지고 훨씬 더 정확하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얼마든지 이제 수정도 가능할 뿐더러 제가 요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하고 가장 좀 신기하고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세팅을 할때 교합 조정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데, 지금 이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 14, 23번부터 27번까지 5 유닛 브릿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교합이 다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상제로 인상 체득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전체 풀 아치를 다 떠야 되고 바이트 체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잘한다 하더라도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나중에 이거 세팅을 할 때, 물론 여기는 대합치가 뭐 많진 않지만, 대합치가 있다는 가정했을 때, 요 다섯 개짜리를 맞춘다는 게, 인상 체득을 해가지고 맞춰보신 선생님들은 이 교합 조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캐너에 제가 써보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환자가 바이트를 한 상태에서, 여기를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이 교합이 물려요. 이쪽하고 반대쪽이 딱 이렇게, 뭐 치아가 많지 않아도 여기 잇몸으로 다 스캔이 돼가지고 교합이 물리기 때문에 일단은 교합 조정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이런 케이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한 5분의 1? 싱글 크라운은 정말 대부분 10분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데이터가 왜 이게 더 정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상은 아무래도 인상제 자체의 오차, 거기에 스톤을 붓고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길 작업 과정이 많지만, 이 스캐너는 한번 데이터가 그대로 가서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정밀성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스캐너가 좋아져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 싱글짜리든 다섯 개짜리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를 고민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제 스캐너를 사셔서 이제 시도를 해보실 때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싱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스캔하고 본을 같이 떴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내서 두 가지 고철물을, 왜냐면 익숙한 거는 본 뜨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본 뜨고 하나는 스캔해가지고 만든 두 가지 고철물을 가지고 환자한테 이제 둘다 맞춰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세네 번 해보니까 뭐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잘 맞고 오히려 인상 뜬 거보다 이게 훨씬 정확하니까. 근데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스캔이라는 게좀 연습도 해야 되고 금방 잘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원장님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왜 해피해지자면, 일반 고철을 할 때, 뭐 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고 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잘못하면 뭐 5분 또 다시 뭐 피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두 번, 세번 뜨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여기서는 한번 스캔해서 여기 필요한 부위만 수정해가지고 지워가지고 거기만 재스캔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인상 뜨는 과정이 굉장히, 스캔하는 과정이 인상에 비해서 너무 짧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음에 인상 뜰 때도 그렇지만, 아, 또 하나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프랩을 하고 나서 여기 구경이 너무 작을 때 보통은 왁스로 이렇게 바이트를 물려가지고 구경을 확인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돌려보면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포인트를. 그래서 거기만 다시 살짝 프랩을 하고 또 스캔해서 지워가지고 다시 스캔하고, 이런 것들이 막상 써보면 너무나 편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날 프랩하고 스캔할 때부터
옛날 인상 뜨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세팅할 때도 아까 설명 보철물을 세팅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해보시면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해보시면 나중에는 정말 이게 너무 정밀해서 이렇게 5개짜리 뭐 7개짜리 다 저는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모든 브릿지, 크라운, 인레이를 100% 디지털로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세팅 시간이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뭐 제가 직접 디자인하진 않지만 저희 그 랩에서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점점 그쪽도 이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옛날에 네이보다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세팅 시간이 너무 짧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재제작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롱브릿지인 경우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해피하다는 게 치과의사로서 환자 프렙 해가지고 본잘 뜨고 스캔 잘 되고 한 번에 다 끝나고 세팅할 때 별로 스트레스 없이 교환면 다 날아가지 않고 적절하게 잘 맞아서 간단하게 세팅하고 환자분도 만족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일반 보철에서는 훨씬 그 예전에 제가 본 떴을 때랑 비교해보면 인상 체득을 했을 때랑 비교하면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뭐 직원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이 줄어가지고 뭐 하여튼 좀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보철에서는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막상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깨지거나 뭐 빠지거나 해서 재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환자분이 다시 재방문을 해가지고 새로 본을 떠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경우엔 그 모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기 때문에 환자분이 다시 내원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빠져서 잊어버렸다 아니면 뭐 다른 하여튼 뭔가 재제작을 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걸 그냥 복원해서 다시 보내거나 기공소에 아니면 기공소에서 예전에 디자인한 그 크라운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재출력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환자분이 두번 방문하지 않고 또 다시 본을 뜨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세팅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보철에서는 예전에 여러 번 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간단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해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뜨는 시간보다 훨씬 일단 본뜨는 날도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세팅할 때도 시간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뭐 환자 약속 시간 잡아놓고 그거보다 오버타임 하거나 한참을 조종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항상 아 이게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걱정하던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고 뭐 언제나 거의 잘 맞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그 치과 의사로서 좀 해피하게 살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일반 보철에서는 요런 부분들이 막상 해보시면 큰 장점입니다. 좀 전까지는 그 일반 보철을 할때 디지털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가이드를 이용한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일반 GP로서 그냥 개원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따로 이제 배우면서 시작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디지털로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발치즉시나 좀뭐 무치약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케이스들은 그리고 이제 뼈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뭐한 1, 잔존골이 1, 2mm밖에 안 남은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는 병원으로 리퍼를 하거나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못한다고 실제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이 디지털을 하고 나서 제가 치과 의사로서는 좀 뭐가 행복해졌냐면 거의 이제 못하는 케이스가 없어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케이스를 해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디지털을 잘 알게 되면은, 그런 어려운 케이스들이 이제 쉬운 케이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또, 어쨌든 의사로서 예전에는 못하던 케이스들을 큰 스트레스 없이 진행해서 환자들이 고마워하고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환자들한테 선물도 받고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이 좀 치과의사로서의 어떤 삶이 좀 행복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는 일반 보철은 구강 스캐너만 있으면 가능했는데, 물론 그냥 인프레션을 떠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뭐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T를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스캐너와 CT가 두 가지가 다 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재밌게 임플란트를, 사실 임플란트가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스트레스인 수술이고 좀뭐 난이도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데, 두 가지를 잘 구비해서 잘 사용하신다면 정말 좀 행복한 의사로서의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가이드, 디지털 임플란트의 그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하는 어떤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른 강의 시간에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하진 않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처음에 CT는 원래 저희 병원에 뭐 다행히도 있었고 이제 스캐너만 사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때 다른 데와 달리 이제 디지털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그 우리가 의외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시전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고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뭐제 동료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 그냥 뭐 째고 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하나,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건 의사들의 입장인 것 같고, 이제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취할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고 없고가 환자한테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인시전을 최소화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시전을 하고 본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게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좀 쉬운 케이스에서는 괜찮지만, 발치 즉시 같이 이제 블리딩이 되고 염증도 심하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이게 하악관을 건들지 말지, 뭐 상악동을 어디에 얼만큼 뚫고 있는지가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치가 괜찮은 위치인지, 내가 지금 뚫고 있는 방향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항상 막연하다가, 이제 이 디지털로 하게 되면은 미리 소프트웨어에서 정확하게 그 임플란트의 위치를 제가 다볼 수가 있고, 처음에는 잘안 보이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 발치가 된 후에 잔존골이 얼마가 남고 내가 위치시키고 싶은 임플란트가 몇 미리가 정확하게 잔존골 어디 부위에 들어가고 어느 부위에는 오픈이 되고 임플란트가, 그래서 뼈 이식을 어디에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는 점점 이렇게 감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내 머릿속에 이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금방금방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보지 않으면서도 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구체적인 강의를 하거나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야, 발치 즉시를 어떻게 안 보고 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디지털로 사용을 해보시면 오히려 그런 발치 즉시 케이스야말로 반드시 디지털로 해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겁니다. 수술이 예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차피 보지 않기 때문에 잇몸을 많이 제칠 필요가 없고,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의 최소한만 인시전을 열면 되기 때문에 술 후에 부작용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그술 후에 만족도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할수 있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치과 의사로서 행복하다는 건 나의 능력이 증가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어려워서 못하던 케이스를 디지털을 이용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옛날에 하지 못하던 케이스를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또 인정받고 내 스스로도 아, 참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예전에 제가 못해가지고 보내던 병원에서 저희 병원을 찾아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보통 잔존골이 뭐한 2, 3mm밖에 안 났거나 상하기든 하하기든 그런 경우에 보통 뼈 이식을 먼저 하고 한 6개월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 하고 그러면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발치 즉시를 잘 성공을 하면은 발치하면서 바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또 이제 이 DOA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DOA에서 개발한 UV 임플란트가 그 골유착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케이스의 발치 즉시의 케이스의 한 반은 2달 후에 보철이 올라가고 한반 정도는 3개월 후에 올라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수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인시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통증이 술후에 통증이 적고, 환자분들이 술후에 통증이 적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한테도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디지털로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무치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뭐 예전에는 저는 이 디지털 하기 전에 무치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능력 밖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나중에 그 어떤 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원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치아부터 먼저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선생님들 경험하실 수 있지만, 그 보철 신경 안 쓰고 일단은 뼈만 보고 막 이렇게 어떻게 심어 놓고 나중에 최종 보철을 하려고 보면 너무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로 하게 되면 이게 제가 볼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싱글이든 브릿지든 치아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임플란트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술하는 날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최종적인 보철물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과정도 심플하고 뭔가 크게 막 오차가 생겨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에서는 그게 이제 큰 장점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발치 즉시 케이스나 이렇게 해서 세컨 서저리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시 인시전을 거서 임플란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안 하는 경우에는 뭐 힐링을 연결하고 다시 꿰매고 스티치 아웃하고 그 다음에 뭐 픽스처 레벨이든 아니면은 뭐 어버트먼트를 연결해가지고 임프레션을 뜨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할 때 스트레스도 적지만 이제 세컨 서저리나 보철할 때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세컨 서저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뭐 다른 강의 들어보시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를 잔존치에 위치시키고 그 홀에다가 인프레션을 넣기 때문에 나중에 세컨 서지리를 할때 그대로 가이드를 끼면 그 홀이 그 임플란트 위치이기 때문에 티슈 펀치만 이용해가지고 티슈만 구멍을 뻥 뚫면 정말 너무 정확하게 그 임플란트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컨 서저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세컨 서저리가 굉장히 간단하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좋죠. 다음날 소독하고 실밥 뽑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컨 서저리가 또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엄청난 이 가이드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또 디오 그 키트에 보면 이제 본 프로파일이라는 드릴이 있는데 그 드릴로 그 픽스처에 이제 주위에 있는 뼈를 싹 제거를 하고요. 보통은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만 또 요즘은 이제 이 디지털로 할 때는 스캔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캔바디를 연결하고 뭐 다른 강의에서 들으시겠지만 스캔바디를 연결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네. 그럼 잠깐 요거 다른 스캔바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2차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 그 파노라마 사진에 보면은 여기 20번대거든요. 여기 이제 뭐 보시다시피 3번, 여기 이제 6번, 7번 브릿지 했는데, 다 골흡수가 심해서 이제 다 흔들려서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죠. 특히 이제 붙이 보면은 뭐 CT 사진을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다 에이펙스보다 더 위까지 본이 다 흡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 예전에 오셨으면은 제가 못한다고 다른 병원에 좀큰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된다. 제 실력의 범위를 넘어간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얼마 전에 오늘 이제 고철 세팅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당연히 예전에는 할수 없는 케이스지만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가이드 서저리를 한다면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지금은 이제 이런 케이스를 뭐 아주 쉽지는 않지만 아예 못하던 케이스를 할수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니고 아,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좀뭐 행복하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뼈 하나하나 여기 한 군데 한 군데를 다그 아까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디에 위치를 시키고 어떻게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무 뼈가 없는 이런 데는 아예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좀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네,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요 어려운 자리는 피하고 여기 좀 많이 깊긴 했지만 네. 요 자리까지 2번까지 발치를 하고 여기 3개 뒤에 이제 좀 뼈가 좀 있는 곳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직접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컨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컨맹은 마찬가지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잘 사용하게 된 거죠.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처럼 좀 직관적으로 할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때 치과 의사분들이라면 누구나 조금만 사용하면 쉽게 잘쓸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도저히 뭐 이쪽에 그 연세도 많으신데 이 없는 데다 뼈 이식해가지고 뭐 거의 1년 이상 걸려가지고 해야 되는 케이스를 여기 남아있는 뼈들을 이용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가능해진 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세컨 서저리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뭐 여긴 당연히 발치 즉시를 했기 때문에 뼈 이식도 당연히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다 아물어서 한 3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시 이 상태에서 가이드를 끼면 지금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스캔바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스캔바디가 없었겠죠? 그럼 가이드를 끼고 다시 티슈 펀칭을 하면 정확하게 이 위치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인시전 이거 사실 인시전 해가지고 이 정도 깊이 있는 임플란트 찾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거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찾아서 바로 당일날 다
스캔바디를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고철은 아까 설명드린 일반 고철하고 똑같이 이 스캔바디라는 요 디지털로 인식되는 저 힐링처럼 생긴 요걸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떠있지만 정확하게 바이트 체득해가지고 네 상당히 어려운 고철이죠. 이 고철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픽스처 레벨로 하든 아니면은 어우트먼트 연결해가지고 입안에서 풀레벌해서 하든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렇게 그냥 스캔바디만 연결하고 이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스캔만 떠서 보내면 이제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100%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지르코니아로 고철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병원의 임플란트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합니다. 무조건 커스텀 그다음에 그 지르코니아. 그래서 이렇게 모델 리스고 모델 없이 커스텀하고 브릿지가 왔는데 제가 오늘 이거 세팅하는데 30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렇게 이 어려운 케이스를 3개월에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치과의사로서의 어떤 퀄리티나 또 진료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또 마침 이분이 오늘 여기 끝냈지만 여기도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신 건데 여기는 어땠었냐면 수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제 발치할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다 발치 즉시를 계획해가지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보통 발치 즉시 그다음에 전치부의 골폭이 좁은 경우 그다음에 무치아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스트레스 받는 케이스인데 마침 여기도 있길래 같이 설명드리면 전치부도 굉장히 골폭이 좁은데 마찬가지로 네, 다 발치 즉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최대한 이거는 뼈 이식이 거의 없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H 스캔바디 달았는데 다 발치 즉시로 해서 하악은 특히나 뼈 이식량이 적거나 그러면 그 이 디우의 그 UV 임플란트를 저도 100% 사용하는데 제가 보통 한 달 지나면 하악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력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그 테스트하는 것도 이제 뭐 다 디우를 통해서 샀지만 그 테스트를 해보면 한 달 지나면 거의 90%가 고정력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환자분들 전치분해부터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여기 앞니는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사진은 나중에 찍었지만 요거는 한 달 후에 끝난 거고 요 케이스는 이제 발치 즉시 케이스였기 때문에 3개월에 끝났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제 실력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요거는 마침 오늘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사진 띄워서 보여드렸지만 예전에는 제가 뭐 거의 하여튼 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 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뭐 우리가 병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오고 어느 정도 또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되니까 예, 왜냐면 예전에는 돌려보낸 케이스였어요. 텐데 지금은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이러지 않으면서 이 케이스를 이렇게 하고 환자분도 뭐 예전에 이미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른 병원에서 이제 하신 건데 환자분도 느끼시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는 수술도 수술이지만 수술은 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큰 장점이지만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간단한 세컨 서저리 그리고 간단하게 또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해가지고 최종 고철별까지 이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다 예전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고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그이 환자가 이 나중에 고철할 때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없이 지금은 전 아예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이렇게 이거 뭐 이거 다잘 맞을까? 이런 생각은 이미 다 그런 건다 이미 지나간 상태라 뭐 편안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일단 임플란트에 관련돼서는 지금 간단하게 수술 그다음에 세컨 서저리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보면 만약에 이걸 세컨 서저리를 인시전을 걷다면 여기서 찾아서 찾기도 어렵지만 또 꼬매면 다음날 소독하고 또 일주일 있다 실밥 꽂고 다살 아물면 그때 가서 뽕뜨잖아요. 근데 저 당일날 세컨 서저리 하는 당일날 블리딩이 안 되니까 거의 안 되거든요. 구멍만 펀칭만 해가지고 스캔바디 연결하면은 블리딩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고정력 테스트에서 고정력만 어느 수치 이상 나오면 저는 세컨 서저리 하는데 바로 스캔을 해버립니다. 환자 내원수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간단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막뭐 6개월, 1년 걸려서 해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시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그런 걸 듣고 오시는 분들이 한뭐 병원에 많으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오시니까 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게다 설명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그 얘기를 듣고 오시기 때문에 뭐 조금은 신뢰를 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거와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또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케이스가 제가 디지털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디지털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제가 이렇게 시술하는 개수 자체가 뭐 많이 늘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보내셨던 분들을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임플란트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좀 회피하게 되는지 혹시 또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보기가 이제 무치아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뭐 아까 그 발치즉시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환자분 오셨으면은 당연히 저는 못하죠. 예전에 이 디지털 하기 전에 당연히 못하고 이런 분이 왜 우리 병원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잘못하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디지털을 하고 나서 뭐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찍었냐면 이제 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 디지털에 대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거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를 제가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할수 없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일단 발치즉시로 이제 다 진행하면서요. 그냥 최종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보철도 그냥 뭐 잘, 뭐 일반 사진을 제가 지금 없는데, 보철도 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리 치아를 다 미리 위치를 잡고, 임플란트 위치를 잡은 거라 완전히 엉뚱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가이드로 하게 되면. 이런 무치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두 개짜리도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지만 무치약에서는 뭐 제가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이 정도면 환자분 잘 쓰시고 제가 뭐 아예 손도 못 대던 케이스인데 일단은 뭐 보철 사진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 환자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치과 의사가 자기가 아는 분만 4명이 있어가지고요. 그네 분한테 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치과 의사로서, 아, 내가 디지털을 안 했으면 이 케이스를 평생 할수 있었을까? 이런 케이스를. 그래서 무치아 케이스도 뭐저 정도 수준이면 저 정도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GP고 따로 전문 어떤 임플란트나 뭐 치주과 수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보통 한 15년 정도 한 치과 의사로서 디지털을 전문가를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겠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그 한국에서는 뭐 보편화되지 않는 것지만 또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들 하신다고 해서 저도 딱한 케이스를 해본 건데, 이제 이렇게 상아학 다 이제 무치약 상태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오론포는 아니고 하나를 더 했죠. 뭐 하나 더 했으면 좋으니까 그냥 뭐 대칭 개념이라고 하지만 하나 정도 더 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말 평범한 그냥 보통의 치과 의사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 제가 유튜브에도 뭐 얘기했었지만 사실 그 예전에 그 노벨 바이오 케어인가 뭐 그런 회사에서 막 여기 다 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제가 십몇 년 전에 세미나 들으러 갔을 때,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했던 거를 제가 한 거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제가 혼자 다 디자인한 겁니다. 컴퓨터에 다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하고 실제 수술도 다 해가지고 뭐다한 건데, 여기 상악도 지금 이 벽면 따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간 거. 이게 엑스레이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는 거의 30도 이상인데,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다 미리미리 보고, 뭐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당일날 다한 걸로 알아요. 좀 오래돼서. 그냥 어차피 위에도 뭐 오론포고 하니까 여기도 최소 개수로 했고, 뭐 비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뼈가 많이 녹아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 뼈 좋은 데만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엄청 큰 장점입니다. 전략을 세울 때 무치약 같은 경우에 일단 치아 쭉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뼈 위치를 보고, 개수가 6개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지도, 뭐, 그 대신 이제 이 정도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제가 수술하려면 뭐한 4, 5시간은 걸려요. 왜냐면은 그 소프트웨어에 적응을 해도 어떤 위치에 잡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위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예전 같으면 이런 거를 내가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마침 또 코로나도 있고 뭐 끝나고 할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런 수술을 해보면, 제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학구적인 스타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끝나고 뭐 싱글이든 뭐몇 개, 뭐몇 개짜리든 간에 이렇게 남아서 디자인하는 재미가 또그 해피 덴탈 라이프의 저한테 큰 재미예요. 그래서 뭐 요거를 또 이제 CT를 보여드리면, 이제 뭐 이제 디테일하게 무치약은 또 하시게 되면 공부할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무치약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조 홀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고정을 하고, 그 가이드가 딱 무치약이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보조 그 임플란트 같은 조그만 스크루를 먼저 이렇게 3개 정도, 아래도 3개, 여기 보시면 하나 둘세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한 후에 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지금 제 기억에 당일날 다 위아래 했어요. 왜냐면 인시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오론포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CT도 자꾸 보게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3차원으로 정확하게 이 임플란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이드를 위치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하여튼 되게 세세하게 안전하고, 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애매하고 막연한 게 아니라 불안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은 참 우리의 그 건강한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디테일한 내용은 네, 다른 원장님들한테, 다른 선생님들 배우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메탈 프레임이 들어간 네, 하이브리드 덴처하고 여기는 이제 픽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은 식상하냐? 안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재밌어요. 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디자인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럽게 탁탁탁탁 끝나고, 아까 쭉 과정 보여드렸지만 세컨 서절이나 고철이 너무 심플하고 잘 맞기 때문에 네.
뭐할 때마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용도 생기고 또뭐 반대로 계속 뭔가 새로운 것에 부딪히긴 하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뭔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재미가 뭐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도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치과 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20년 하는 중에 최근에 2, 3년이 가장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뭐제 이게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뭐 저는 강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같이 평범하고 그냥 보통 정도인 의사들 치과 의사 중에서도 디지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 상상도 못하는 케이스들을 할수 있고 그걸 하면서도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할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요. 다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뭐 CT가 없으신 분은 CT를 사셔야 되고 또 구강 스캐너를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 가이드라는 것또 새로운 뭐 이런 소프트웨어 등등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돈도 들고 또 불편함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가 디지털로 한번 가보겠다는 그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은 뭐 제가 지금 딱 3년 됐거든요. 요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 됐는데 뭐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의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보다는 저는 아예 딱 목표를 전부 디지털로 하는 치과를 딱 목표로 설정하고 그래서 한 발짝씩 가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아날로그와 이걸 병행하면서 하다 보면은, 아예 귀찮아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모든 걸다 디지털로 하는 치과,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했을 텐데, 지금 저보고 다시 뽀늘뜨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이제.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그 한국에서는 그 임플란트가 이제 보험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아까 커스텀 지르코니아로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성 어버트먼트와 PFM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그걸 본 떠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케이스는 본 떠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디지털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있던 인상재가 지금은 그 라이트 바디 그 세밀하게 인상 뜨는 데는 아예 없어졌고 덴처는 아직 100% 디지털이 안 돼서 덴처는 인상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덴처를 위해서 인상재 소량만 남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상재를 아예 쓰지 않고 뭐 하시다 보면 이제 3D 프린터도 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3D 프린터도 도입해서 웬만한 거는 병원에서 출력해가지고 쓰고 가이드도 이제는 병원에서 출력해서 쓰게 됐고 교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가끔 간단한 그 DO에서 하는 그또 디지털 교정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뭐 이렇게 인상 뜨고 하는 것도 교정에서도 알지네이트로 이제 인상 뜨는 게 많은데 다 스캐너로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3D 프린터를 출력해가지고 보내고 하기 때문에 뭐 알지네이트나 석고가 아예 저희 병원에는 이제 다 사라졌죠. 그래서 덴처 때문에 다 사라진 건 아니네요. 덴처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저는 덴처도 디지털로 뭐가 나오면 분명히 또 시도할 것이고 제 최종 목표는 100% 디지털로 하는 치과를 만드는 거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다 보면 이제 저처럼 평범한 선생님들도 충분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케이스도 더 즐겁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오늘 처음 말씀드렸듯이 뭐 강의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동기가 유발이 돼서 디지털의 세상을 좀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